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중국의 블랙프라이데이라는 광군절이 끝나고 우리가 정말 기다렸던 블랙프라이데이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가 큐텐 블랙프라이데이입니다. 평소에 구입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애매해서 구입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를 노려서 원하시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네요. 역시 이번에도 다양한 프로모션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할인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로 할인 및 페이백을 해주고 있다 보니 체감상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어떤 제품이 핫하고 어떤 제품을 구입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즘 Qoo10에서 인기 많은 제품들을 추려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에서 어떤 제품을 구입해야 할지 매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갖고 싶은 물건들을 나열한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먼저 구매해서 댓글을 통해 자랑을 해주세요. 자, 먼저 가성비 좋은 태블릿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레노버 P11 패드 제품이고 안드로이드 OS 11이 올라가 있습니다. 메모리 4기가, 저장 공간 64기가바이트로 가성비로 사용하기에 적당하죠. 7.5mm 두께에 490g의 가벼운 무게, 11인치의 2K급 고화질 LCD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도 7700mAh가 내장되어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기 좋은 그런 태블릿입니다. 금액은 쿠폰까지 적용하게 되면 약 16만원대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한 번쯤은 사용하는 이어폰 제품입니다. 애플의 에어팟 3세대. 다시 오픈형의 이어폰으로 복귀하게 되어서 과거 애플 이어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구매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죠. 이번에 출시한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이번에 구입을 해서 매우 기대하고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죠. 특히 이 제품은 맥세이프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전 제품들보다 충전하기가 수월할 거예요. 쿠폰 적용하고 약 23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으며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전 제품들을 리뷰하면서 극찬한 제품이죠. 구글의 크롬캐스트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OS가 포함된 최신 제품입니다. 안드로이드 TV OS가 적용되어 있고 공식적으로 4K를 지원합니다. TV OS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리모컨도 같이 제공을 해주죠. 만약 집 TV가 스마트 TV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 TV를 저렴한 금액으로 스마트 TV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금액은 약 8만원대입니다. 이건 꼭 구입하세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 실내도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들 하나씩 구입하는 제품들이 있죠. 바로 가습기 제품입니다. 가습기를 고를 때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만 어떤 제품이 괜찮은 제품인지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가습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성비 제품을 찾게 되죠. 바로 샤오미 가습기 제품입니다. 대부분 샤오미 자회사를 통해 생산된 제품이지만 전체적인 느낌, 디자인은 샤오미를 많이 닮아 있어요. 금액도 2만원대부터 16만원대까지 여러 환경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다 보니까 편하게 쇼핑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어폰을 구매하고 싶은데 요즘 이어폰 금액이 정말 많이 비싸졌죠. 이게 다 애플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렴하고 퀄리티 좋은 이어폰이 아직도 있습니다. 과거 QCI 제품으로 이름을 날렸던 그 후속 제품입니다. QCI T13, T17 라인들이고 제품 성능이 엄청 좋지는 않지만 베이스음이 조금 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금액이 약 14,000원대이다 보니까 부담 없이 집에 쟁여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 때 구매하면 괜찮은 제품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다양한 프로모션들과 쿠폰들이 적용되어 기본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을 테니 24일부터 26일까지 편안하게 아이쇼핑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 카카오페이 포인트 적립 프로모션도 역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만원 이상 결제 시 3,000원, 10만원 이상 결제 시 7,000원. 11월 16일부터 시작을 했고 11월 30일까지 이 프로모션을 참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페이코 충전 포인트 적립 프로모션입니다. 구입할 때마다 포인트 리워드 무려 3%나 적립을 해줍니다. 적립 시점은 결제 완료일 기준 2월 25일에 지급을 하니까 전략적으로 쇼핑하실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추가로 진행 중인 프로모션까지 엮어서 구입하면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보니 본인에게 맞는 혜택 잘 골라서 저렴하게 구입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Q10 블랙프라이데이 때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